엄청나게 잘생겨서 또 화제가 되고 네. 송중기 닮았다고. 와, 진짜.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에요. 와, 벌써 그래요? 대학생이에요. 세상에. 정말 예쁘지 않겠다. 너무 이목구비가 정말 살아있네. 아유 진짜 엄마 닮아서 감사하네. 고맙다 얘야. 아니 엄마가 엄청 예쁜가 보다. 어머니. 어머니. 아니 아빠도 좋아요. 사실은 뭐 제가 굳이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도 이제 뭐 모진 세월 겪기 전까지는 저도 저렇게 생겼었어요. 잘생기셨어. 네. 지금도 이물 좋아해. 네,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마음이 아파졌어. 모진 세월. 그 말 나온 김에 아들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제 큰애는 이제 이번에 대학 신입생인데 고등학교 때 얘가 이제 연극을 했어요. 아. 뮤지컬, 영어 연극을 했는데 미녀와 야수를 했는데 거기서 당당히 오디션을 통해서 미녀로 뽑혔어요. 네. 미녀. 웬일이야. 아니 남자 학교예요? 남녀 공학인데 오디션을 봤는데 미녀가 맞지, 미녀가 맞지. 예쁘게 생겼잖아. 둘째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세례를 받는 거, 애정의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기분.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아주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또 밤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데 왜 그러면 이제 씻고 나서 자기 전에 왜 애들 방에 한 번씩 가잖아요. 둘째가 완전히 정말 골아떨어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싹 안아주면 중3짜리 남자애가 잠결에 저를 이렇게 콱 안아요. 아직도 사랑이 그거 많구나. 그거 지금 네. 무슨 꿈꾸고 있는 거예요. 중3 때 한참 꿈꾸거든. 중요한 게 아드님들 이제 자랑을 해주셨는데 아드님들 자랑만 하면 좀 서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내분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도박을 안 합니다. 음주운전도 안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강력범죄에 연관된 적도 없고. 유일한 도박이 이제 장현성이랑 결혼한 거.